무대 위에서는 다채로운 매력으로 남성 팬은 물론 여성 팬의 마음까지 사로잡던 그녀들이 이제는 한 팀이 되어 피땀 눈물을 함께 흘리고 있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아유미 유빈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 할게요. 무대든 예능이든 축구든 뭘 해도 참 똑부러지게 잘 해내는 진정한 슈퍼우먼. 하지만 저에게는 마냥 사랑스러운 동생들. 아유미 씨, 유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러브나의 청취자 럽등 여러분과는 또 처음 만나는 거니까 한 네. 번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러브나의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아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브나의 청취자분 여러분, 저는 유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지금 8745님이요. 네. 오늘 탑걸 유빈 유미 나온다고 해서 달려왔어요. 탑걸 사랑해. 잘하셨어요. 아. 사랑해. 자, 9252님. 꺄, 탑걸이다. 유미 언니 모든 골을 다 막아도 탑걸을 향한 내 사랑은 목막지. 아~ 탑걸 행축 건축 탑걸 탑걸 올라가. 아, 고마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정미애님. 아, 지금 행축 건축에 뭔가 잠깐 생각했어요. 이게 뭐죠? 아, 행복. 행복한 축구, 건강한 축구인 것 같은데요. 아, 맞다. 어머. 그쵸? 어, 네가 이제 좀 나이가 들었네. 아. 이제 신조어를 몰라요. 역시 그래도 몰랐잖아요. 몰라. 아예 몰라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 역시 우리 팀의 브레인. 나 그냥 읽었는데. 아. 네, 고마워요. 자, 정미애님이 아유미 씨, 유빈 씨 혹시 지난주에 먼저 출연한 체리나 씨와 바다 씨가 네. 라디오 재밌게 하는 노하우 같은 거 주셨나요? 어, 되게 막 네. 진짜 많이 말을 많이 했다고 났거든요. 되게 네네네네. 재밌게 잘 했다고 해서 네네네. 저희도 오늘 리나 언니한테 아까 전화가 네. 왔었어요. 네. 재밌게 잘하고 와 이러면서 말을 조금 줄이고 네. 아, 그때 거의 노래도 못 듣고 네.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네.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는 잘 치고 빠지겠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네. 러브나잇 나올래 했는데 너무 흔쾌하게 그냥 딱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아니, 든든한 우리 동생들. 저번 주에는 언니들이 나왔고 네. 이번 주에는 동생들이 나왔어요. 약간 네. 분위기가 네. 제 목소리부터 조금 달라지는 거 있죠. 네, 언니 같아요. 되게 네. 오늘은 되게 성숙해요. 되게 성숙해서 좀 이상해요. 네. 아니, 항상 언니 같고 잘 챙겨주셨는데도 네. 뭔가 오늘 뭔가 목소리가 침착해 있어요. 아직 원래 언니가 미연 언니가 원래 되게 애교도 많고 이렇게 말투에서 애교가 있는데 딱 라디오를 진행을 할 때는 너무 차분하고 되게 멋있어요. 되게 네.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약간 무언가를 쓴 것처럼 이곳에 오면 되는데 또 축구장에서는 네. 늘 너희들의 언니가 그대로 있단다. 멋있다. 근데 언니가 이제 축구 연습을 하시고 바로 이제 맨날 라디오에 달려가셨었잖아요. 네네. 그 땀을 흘고 나서 바로 이제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완전 감동을 하면서 아, 꼭 게스트로 나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희가 영광이에요. 아유, 그때 진짜 같이 하면서 저 어쩔 수 없이 조금 미리 빠져갖고 라디오 네. 왔지만 네. 그때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고 네. 고마웠어요. 맨날 응원해줘가지고. 자, 두 분은요. 네. 그 몸고생하는 프로그램. 아, 요새 섭외들이 좀 몸 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왜 그럴까요? 와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 골 때리는 그녀들을 하면서 네. 아, 이 친구들은 몸을 쓸 줄 아는구나. 아, 이런 인식이 좀 생긴 거 아닐까요? 몸을 아끼지 않고 네. 던지는구나.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웃겼던 게 저희가 한참 초반에 네. 막 연습을 한창 하고 있을 때 네. 처음에 가신 분이 유빈 씨가 먼저 네. 들어가셨나요? 무인도로. 네. 무인도에 들어가시고 맞아요. 나서 오시니까 바로 또 아유미 씨가 맞아요. 네, 낙지잡으로. 낙지잡으로 무인도로 가셨어요. 맞아요. 네. 어땠어요? 그때 축구하다가 또 가가지고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그냥 그때 축구공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네. 열정. 축구공을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훈련을 한 일주일 정도 맞추고 제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막 빨리 늘어야 되는데 연습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연습을 어쩔 수 없이 스케줄 때문에 빠지게 되니까 미안하기도 네. 하고 아, 나 연습해야겠다 해서 축구공을 가져갔단 말인데 또 이제 거기가 이제 무인도 컨셉이었지만 네. 다행히 사람이 사는 섬이었고 또 신기하게도 거기에
앞에 축구장이 있는 거예요. 아 맞다. 네. 사진 보내주셨었잖아요. 네. 그것도 인조 맞다. 잔디가 깔려있는 좋은 아.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아 설마 나는 연습했어요? 운명이었다. 진짜 연습했어요. 진짜요? 했어요. 대박이다 진짜. 진짜 했어요. 밤에. 와. 혼자서? 어, 혼자서. 진짜 열정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유빈 씨를 여태까지 한 3, 4개월 봤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사실 열심히 하고 묵묵히 네. 뭐 티 하나도 안 내고 맞아요. 진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 너무 그래서 동생이지만 언니처럼 굉장히 이게 뭐지 기대할 수 있는 맞아 든든한 네, 든든한 동생이었어요. 아니, 많이 기대했어요. 진짜 기특한 게 이렇게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유빈이가 네. 근데도 진짜 자기 할 일을 딱 이렇게 책임감 갖고 맞아요. 딱 하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자기가 어제 못했던 거를 꼭 해내고 맞아요. 이런 좀 선장하는 모습 보고 와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맨날 맨날 매번 하거든요. 아니, 우리 언니들 뭐 먹고 싶어요? 치킨이요. 치킨. 아니 근데 유미 씨도 몸이 아픈데도 진짜 온몸이 멍인데도 어? 괜찮아?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프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렇게 피멍이 온몸에 다 들었을지 몰랐어요. 언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언니는 얼마나 아프셨어요. 또. 저희 환자들밖에 없었잖아요. 언니야말로 진짜 힘들다 아프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맞아요. 그쵸? 맞았어요. 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또 유민 씨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네. 원조 예능 돌이잖아요. 그래요? 그때 제가 그랬나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함께 같이 했었잖아요. 네 얘는. 많이 뵀었죠 언니를. 근데 저도 그때 느꼈던 게 네. 진짜 잘한다 이 친구. 진짜요? 그래요? 근데 지금도 유미가 우리 팀의 약간 네. 분위기 메이커. 맞아요 맞아요. 문별이와 함께 좀 예능 담당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시 한번 혹시 해보고 싶었던 거 너무 재밌었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 그때는 되게 스케줄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 어떤 맞아요. 스케줄이든 뭐 기억이 사실 많이 안 나는데도 네. 기억이 나는 거는 연애 편지를 연애 편지란 프로 기억나세요? 옛날에 연애 편지 SBS에서 해본 적은 없나요, 유빈 씨는? 저는 없죠. 네. 유빈이는 아, 예능을 네. 많이 안 하셨었잖아요. 저희는 이제 팀 단위로 거의 나갔어서 개인적으로 예능을 했던 게 저는 최근 들어서 하기 시작을 해서 네. 거의 방송 네. 노래 프로그램 위주로 거의, 많이 했었군요. 네. 음악 방송 위주로만 했었어가지고 연애 편지 뭐였지? 연애 편지가 연예인들이 이제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처럼 사랑의 짝대기처럼 파트너를 이렇게 짝을 내 짝을 네. 찾는 건데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예능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재밌게 해야지 네. 웃겨야지 막 이러고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진짜 진심으로 제 짝을 찾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생긴다면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연애 편지 아니고 짝이나 네. 약간 요즘 유행하는 뭐 솔로 땡땡 이런 데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가고 싶어요. 근데 회사에서 말려요. 안 된다고. 저도 말릴 거예요. 자 그럼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깜짝 몸풀기 게임 하나 해볼게요. 네. 곧 있으면 민족 대명절 설도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유미 씨, 유빈 씨 두 분이 네. 제기차기를 한 번씩 할 겁니다. 제기차기. 네 과연 두 분이 합쳐서 제기를 몇 개 찰지 그 숫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숫자는 0부터 10으로 한정하고요. 만약 두 분이 합쳐서 10개 이상을 찰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정답을 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제기차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몇 번 해봤는데 네. 해봤어요? 이제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못해요. 지금 말투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는 잘할 것 같은 게 저희가 인사이드로 그 축구공을 차잖아요. 그쵸, 그쵸. 인사이드. 그래서 네. 우리가 또 연습한 게 있으니까 네.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근데 생각이 또 이렇게 위로 차야 되잖아요. 네네네. 아 이게 또 그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쉽지는 않죠. 공은 또 잘 총통 튀기는데 맞아요, 제기는 맞아요. 이제 제가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작잖아요 사이즈도 이게 여러 번 하면 모르겠지만 기회는 한 번입니다. 한 번이요? 밖에 없습니다. 연습도 안 해요? 네네네. 자, 나 몇 개 찰 것 같다 예상 답안
유빈 씨. 한 개. 아유미 씨는요? 한 개. 한 개? 두 분 다 한 개씩? 저는 해본 적이 없고 일단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네. 또 힐을 신고 오셨죠? 네. 그래서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는 좀 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왠지 미연 언니는 잘할 것 같아요. 저요? 미연 언니 완전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밖에서 해봤는데 네. 여러 번 하면 한 다섯 개 정도는 안 차더라고요. 한 번 내지는. 자. 아유미 씨와 유빈 씨가 한 번씩 제기를 찰 때 두 분이 네. 앞에서 몇 개일지 예상 숫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만약 10개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중 무려 10분 뽑아서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들 예상 정답 보내주세요. 자, 디바의 왜 불러 한 곡 네. 드릴게요. 리나 언니. 네, 디바의 왜 불러 함께 들으셨습니다. 좋아요. 네, 특별 초대석 아유미 유빈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장 체리나님께서 네. 네,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탑걸 주장 체리나입니다. 올 동생들 4개, 점점점 아니 3개를 예상. 언니 죄송해요. 3개도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러고요. 다시 우리 애들 1개 예상. 언니. 유유유. 리나 언니. 네,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개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두 분이 1개씩은. 1개 1개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연습을 네. 해봤는데 좀 네. 많이 어렵네요. 네. 이게. 네. 자 그렇다면 제기를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네. 벌써요? 자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네. 제 뒷독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누구 먼저 차실래요? 유미 씨 먼저 차실래요? 자 유미 씨가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전하면은 그때 시작해 주세요. 자 아유미 씨 도전. 네. 자 한 개.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미 씨 도전할 건데요. 자 됐습니까? 네. 자 유미 씨 도전. 자,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합쳐서 세 개예요? 네, 아유미 씨가 한 개, 유빈 씨가 두 개 쳐서 정답은 세 개입니다. 와, 리나 언니 맞추셨어요. 네, 정답자는요, 이따가 저희가 정리해서 발표해 드릴게요. 아, 그래도 다행히 두 개 넘겼네요. 그니까요. 아, 아, 역시 유빈이다. 역시 유빈이가 네. 발재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맞아요. 역시. 자 우리 이은주님이요. 네. 유빈 씨 당혹사 촬영 전에 미리 공부 많이 하고 가시나요? 내용이 많아서 어렵진 않으세요? 아 이제 제가 골대녀 다음에 하는 프로인 네. 당신이 혹하는 사이라는 프로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음모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프로인데 네, 네. 저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텔러분들이 따로 계시고 저는 이제 리스너이기 때문에 아. 가가지고 저의 생각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질문 같은 거 던지고 궁금한 거 얘기하고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미리 공부를 하진 않아요. 근데 원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평소에 그냥 이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 네.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저도 그런 그죠, 거 좋아하거든요. 재밌죠, 재밌죠. 근데 유빈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런 너무, 프로가 너무 진짜. 재밌어요. 네. 진짜. 맞아요. 네. 계속 봐서 좋아요. 자 우리 7827님이요. 탑걸 멤버들 같이 음반 내실 계획 없을까요? 같이 내셔도 대박 날 것 같아요. 와. 아 내고 싶어요. 진짜요. 그쵸? 진짜. 어디서 내야 되나? 어느 회사에서 내야 돼요? 아니 저번 주에 그 리나 언니와 바다 언니 나왔을 때 그 네. 3, 4 있잖아요. 네. 그 노래가 우리 탑걸 노래 같다. 맞아.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노래 쫙 빠지고 브릿지 부분 있잖아요. 네. 바다 언니가 자기 하겠다고. 언니 거기가 찜하셨구나. 그쵸, 벌써. 그렇죠. 벌써 찜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래퍼가 엄청 많잖아요. 네. 저희 네. 팀에는. 그러니까 래퍼는 너무 멋있는 노래가 탄생할 것 같아요. 저는 뭐 하죠? 언니 노래해야죠. 그냥 뭐 하죠? 노래하고 노래해도 돼요? 비주얼 네. 담당해야죠. 감사합니다. 자, 4회선요. 저희 아유미 씨와 유빈 씨와 더 많은 이야기 나눌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
감미안의 러브나잇 4부가 시작됐고요. 오늘은 바라만 봐도 흐뭇한 저의 동생들 아유미, 유빈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4부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 나눌 건데요. 두 분에게 궁금한 점,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다는 게 있으면요. 네. 질문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질문 소개되신 모든 분께 아메리카노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 좋다. 와. 자, 우리 체리나 씨가요. 네. 우리 애들 잘했다. 아, 말도 잘해, 예쁜 애들 하셨어요. 아, 리나 언니 보고 싶어요. 그쵸. 네. 언니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주고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니까요. 맞아요. 그쵸. 네. 정말 엄마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겠지만. 엄마 같은 든든함과 사랑을 주시니까. 네. 진짜 언니한테 너무 애교 떨게 되고, 막. 맞아요. 제가 애기가 다시 되는 것 같은. 그쵸, 그쵸. 네. 너무너무. 너무 따뜻한 우리 리다 언니. 그러니까요. 사랑합니다. 어머, 통했어. 자, 그리고요. 아까 제기차게 정답 맞춰주신 10분 발표할게요. 네. 정회나님 3개, 아이미 씨 1개, 유빈 씨 2개, 총 3개만 찾으세요. 우와. 오,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축하드리는데 뭔가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자, 3586님 3개 정도 예상해봅니다. 오. 자, 8745님 3개, 유빈 언니 1개, 유미 언니 2개. 와. 뭐 정확하긴 않지만 총 합은 맞추셨네요.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1032님 구지연님, 최옥준님, 1019님, 6715님, 김향숙님, 김소연님까지 10분 선물 받아가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네, 그럼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얘기 나눠볼게요. 네. 9105님이요. 세 분도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아.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골대녀 하면서? 골대녀 하면서? 네. 네. 아, 저는 미연 언니를 음방 활동, 음악 방송 활동할 때 몇 번 뵀어요. 네. 활동할 때 몇 번 뵀었는데, 그때는 이제 되게 너무 선배님. 그쵸, 대선배님. 대선배님이셔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인사드렸을 때도 근데 되게 조용하셔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근데 너무 언니가 예쁘고 맞아. 노래도 너무 잘하고 진짜요? 완전.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저는 유빈 씨가 되게 엄청 유명한 가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어려웠어요. 저는 후배 인기 많은 사람이 제일 어렵거든요. 언니, 언니도 언니 인기 많았잖아요. 저는 인기 많은 사람이 어려워서 유빈 씨 처음 만났을 때도 사실 조금 어려웠었는데 아니 이렇게 제가 맨날 가끔 유빈이한테 내 딸이 너 같았으면 좋겠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곰팅이처럼 이렇게 순하고 귀여운 애가 있을까. 맞아요. 자, 아유미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미연 언니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막 비디오로 한국 가요 그런 비디오를 챙겨봤었을 때 베이비복스 선배님들이 나오시는 거 보고 와 이렇게 인형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인상이 되게 깊었는데 그 이후에 예능에서도 많이 뵀었고 맞아요. 근데 이 대화를 그렇게 나눈 적은 없었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가 네. 근데 이번에 골대녀를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언니가 이렇게 따뜻하고 되게 막 귀여우시고 착하시고 저는 조금 센 언니로 좀 기억을 했었어요. 이미지가 아무래도 그렇죠, 대선배님이고 아무래도. 하셔서 근데 너무 따뜻하시고 챙겨주시는 거 보고 진짜 와 골대녀에게 감사해요. 진짜 맞아요. 이런 언니를 만나게 맞아요. 돼서 맞아요. 그런 얘기 저도 작가님한테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모아줘서 감사하다고. 네. 우리 유빈 씨는 아유미 씨 봤을 때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예능을 보면서 네. 그리고 언니 그 솔로곡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큐티 언니.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귀여운 언니다. 처음에 봤을 때도 되게 귀엽고 또 언니가 되게 고급 미가 막 그 흐르는 거예요. 거짓말. 아, 진짜 되게 고급스러웠어요. 아, 진짜요? 와, 언니 되게 예쁘고 예쁘고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언제 언니가 예능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엉뚱할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언니가 되게 똑부러져요. 똑부러지고 네. 똑똑해요. 네. 정말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처음 들어봐요. 와, 되게 멋있다. 왜냐면은 딱 해야 할 말을 다 하고 똑부러지게 항상 상황도 정리를 해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너무 멋있다. 감사해요. 네. 중간 입장에서 네. 언니들 잘 챙기고 동생 잘 맞아요. 챙기고 그 역할을 네. 되게 잘해줘요. 네. 아 근데 저는 되게 한참 미안했던 게 제가
좀 후배로 많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가 잘 몰랐어요. 아, 네. 근데 리나 언니처럼 더 동생들을 언니처럼 좀 챙겨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좀 못해서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도 한마디 더 해주고 싶은데 아, 그런 것도 못하겠고 뭐 쑥스럽고 막 해서 근데 애들이 너무 착하고 막 언니 언니 하면서 네.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정형균 님이요. 럽디까지 세 분, 춤 연습 때와 축구 연습할 때 뭐가 더 힘든가요? 뭐가 더 힘든가요? 어렵다, 이 질문. 아, 둘 다 쉽진 않아요. 근데 그치.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데 오히려 축구 연습이 사실 더 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재밌어요. 네, 춤 연습은 내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든데 축구 연습은 힘들어도 언니들이랑 그다음에 동생들이랑 같이 막 팀으로 연습을 하니까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거 저도 동감이 맞아요. 공감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사실 근육이 너무 아파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쵸? 스케줄 때문에 피곤해서 힘들었는데. 재밌죠? 네. 너무 맞아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제 재밌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럼요. 우리 럽띵 여러분이 시청해 주신 노래 들을게요. 네. 김나혜 님이 아유미의 큐티 허니 듣고 싶으시대요. 감사합니다. 함께 들을게요. 아유미의 큐티 허니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네, 두 분 노래 신청해 주신 럽둥이 여러분이 많아서 두 분의 신청곡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틀게요. 네. 네. 사실 두 분이 그 문별의 루나틱 신청해 주셨죠. 네. 우리 막내 노래 들어야 돼요. 요즘 나왔습니다. 그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네. 앨범인데 저희가 나중에 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체리나 님이요. 네. 큐티언이 우리 아유미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언니 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또 언니 역시. 이런 네. 자랑은 또 네, 해야죠. 아, 제가 맨날 빠뜨려 먹는다고 맨날 언니가 그런 거 홍보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작사를 하긴 했어요. 근데 네. 일본에 원래 있었던 만화 주제곡이었거든요. 이 노래가.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이랑 비슷하고 또 좀 소리? 그러니까 발음도 비슷한 걸로 모아서 제가 만들긴 했었어요. 그 봐요. 똑똑하다니까. 단어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럼요. 진짜 너무 찰떡으로 작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요. 럽띵 여러분의 질문 계속 만나볼게요. 네. 소개되신 모든 분께 아메리카노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우리 허수진님이요. 네. 축구하다 보면 욱할 때가 없진 않을 텐데 그런 네. 걸 어떻게 누르시나요? 안 눌러요. 안 눌러요. 이게 해야 돼요. 네. 방송에서 편집 많이 되죠. 네. 많이 편집되죠. 예쁘게 포장을 해주셔서 네.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저희 소리 많이 지르고 네. 정말 진짜 방송에 못 나가는 것들이 네. 되게 많고. 근데 그만큼 네. 진짜 저희가 진심이거든요. 정말. 맞아요. 원래 그런 욱하는 성격이 아닌 분들인데도 욱할 네. 만큼 진짜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 그거를 서로 이해하고 네. 네, 같이 해요. 괜찮아요. 함께. 네. 그리고 파리구사님, 아유미 언니, 네. 황정음 언니가 커피차 선물했는데 맞아요. 그게 처음으로 받은 커피차라고 들었습니다. 네. 소감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한국 그 인스타그램 SNS 같은 걸 보고 커피차를 많이 받으신 연예인분들 보면서 와 이런 문화가 생겼구나 부럽다 이러고 네. 있었는데 저의 첫 인생 커피차를 또 정우미가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뜻깊었고 그리고 또 우리 멤버들이 골대녀를 굉장히 응원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든든하고 고맙고 또 저희가 탑거리만큼 또 걸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뜻이 너무 느꼈어요. 뜻이. 맞아요. 감사했습니다. 네. 자, 우리 옥영빈님이요. 유빈 언니, 제가 숙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혹시 또 솔로 앨범 계획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작년 1월 이맘때쯤에 이제 향수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네. 또 앨범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 네, 올해 안에. 어, 진짜요? 올해 아니죠. 아직 어? 1년 남았는데. 2022년 안에는 앨범을 내지 않을까. 와, 네. 진짜 빨리 해 주세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이민 씨 앨범 만들어서 또 한번 찾아와 주세요. 네. 자, 0701님. 각자의 MBTI가 궁금하네요. 다들 아. 외향적일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저희 탑걸 진짜 재밌어요. 저희 다 이거 했거든요. 네. 멤버들이. 감독님까지 다 했죠. 네. 다 했어요. 근데 되게, 딱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네. 저희 멤버들이 ENFP만 5명이에요. 와우. 와, 시끌시끌. 네. 근데 여기 계신 두 분만 빼고 네. 다. 미연 언니랑 저만 빼고 다 ENFP고 이제 감독님까지 이제 저랑 감독님이랑 미연 언니랑이 이제 I로 네.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네.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제가 대표로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네. 저희가 시끌시끌해서. 저는 마이웨이여서 괜찮습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서 네. 괜찮은데 네. 감독님이 가장 힘드시죠.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1007님. 두 분은 최근에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뭔가요? 저는 디저트 사진 많이 찍거든요. 최근에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요? 네, 최근에 휴대폰으로 찍은 뭘, 사진. 뭘 오늘은 찍었을까? 뭐 셀카 같은 거 안 찍으셨나요? 지금 언니 라디오 나갑니다 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아하. 그 외에는 저희가 너무 요새 축구 연습 맞아요. 때문에 거의 안 찍어요. 셀카조차 안 찍는 것 같아요. 안 찍고 좀 그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사진을 찍어야지 하는 게 좀 생각이 안 날 만큼 전신이 없어서 아. 찍어도 뭐 음식 사진 뭐 이 정도? 어, 저는 오. 음식 사진을 잘 안 찍는 편이어가지고 안 찍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빨리 걸 먹어야 찍어요? 되거든요. 귀여워. 어떤 걸 찍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강아지 사진. 아. 네, 강아지 키워서 강아지 사진이나. 아, 요즘 그렇게 자연 사진을 그렇게 찍어. 힘드시나요? 벌써? 아, 벌써. 아, 이게 나이 같으니까 괜히 하늘 보면 하늘을 찍고 싶고. 꽃을 보면 꽃을 찍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달 봤어요? 달? 오늘 달 못 봤어요. 오늘 달 너무 예쁘게 떴어요. 아, 그래요? 네, 주황색으로 크게. 그럼 오. 집에 가는 길에 달 사진. 달 사진 찍어야겠네요.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자, 953님이요. 네. 두 분 평소에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식품 따로 챙겨 드시는 거 있나요? 아, 또 우리 리나 언니가 저희의 건강식품을 꽉 잡고 있으셔가지고 완전. 어, 저희 체력관리는 리나 언니가 네. 해주십니다. 아니, 진짜 건강식품을 네. 떨어지지 않게 맞아요.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비싸잖아요. 이런 네, 얘기하면 그렇지만 좋은 걸로. 근데 저희 멤버 인원이 많은데 네.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고 네. 또 눈이 아프다 하면은 이거 무릎이 아프다면 이거 그러면서 각 그런 아픈 맞아요. 곳을 다 챙겨주시고 네. 저 소화 안 된다니까 또 이거 네. 그리고 보통은 뭐 그냥 한 박스 정도 주는데 네. 막 한 대여섯 박스씩 맞아요. 여러 가지로 막 챙겨주셔가지고 엄마 진짜 엄마 네. 같아. 자, 배상만님. 두 분은 붕어빵 먹을 때 머리부터 먹나요? 꼬리부터 먹나요? 다이어트 하느라 간식 잘 안 드시나요?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이 질문. 요즘에 축구하느라 단게 그렇게 땡겨요. 아, 먹어요. 저도 그래요. 네. 어, 뭔지 알아요. 저는 원래 단 걸 별로 안 먹는데 네. 축구를 하니까 그렇게 단 게 땡기더라고요. 맞아. 우선은 붕어빵 먹을 때 저는 꼬리부터 먹습니다. 어? 네. 왜요? 그 바삭바삭한 게 너무 좋아요. 아. 네. 똑같아요. 완전 이유까지도 똑같아요. 아, 정말요? 네, 저도 꼬리부터. 아. 그 바삭바삭. 네, 근데 바삭바삭. 저도 꼬리인데. 아, 진짜요? 요즘에는 네. 팥을 아주 골고루 잘 뿌려주시는데 맞아, 예전에는 맞아. 꼬리 쪽에는 팥이 좀 없었어요. 맞아, 그렇죠, 맞아. 그래서 꼬리를 먼저 먹었어요. 아, 이렇게 맛있는 거 아껴 먹으려고. 응, 빵 맛 나서 처음에 아, 이렇게 먹고 나중에 이렇게 먹었었는데 어. 꼬리 먼저 먹는 사람은 신중하고 섬세한 성격이래요. 아, 진짜요? 오, 그렇구나. 야, 좋네요. 오. 자, 그리고 서연아님. 네. 두 분이 이번에 축구라는 운동에 도전해보신 거잖아요. 네. 혹시 또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일단 축구를 네.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맞아요. 욕심밖에 없어서 네. 다른 스포츠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굳이 한다면 없네요. 저는 이제 저도 축구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네. 지금 제가 부족한 거를 너무 잘 해보고 싶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수비수니까 네. 이제 막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제 가끔 킥킨 상황이
있을 때 그쵸, 이제 그쵸. 킥을 딱 거기에 택배 배송처럼 딱 잘 아, 넣어주고 싶다. 그거 컨트롤? 연습을, 네. 연습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건 진짜 시간 문제예요. 금방 하실 거예요. 진짜 근데 너무 하고 싶어요. 유빈 제가 골키퍼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멤버들의 킥력을 알 수 있잖아요. 네. 유빈이가 정말 세요. 진짜 세죠. 네, 정말 세서 손이 아플 정도로 센 볼을 이제 찰 수가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금방 늘 거예요. 이제 노력쟁이 높여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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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체리나. 체리나 언니. 주장님이요. 네. 와. 너희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아, 근데 오늘 진짜 같이 모실 걸 그랬네요. 네. 진짜로요. 네.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언니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언니 와달라고. 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계속 딴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가 있으셨나봐요. 아, 그 일정이. 네,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네. 계속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자, 우리 9202님이요. 네. 두 분 모두 연기하시잖아요. 네. 혹시 이런 역할 해보고 싶다. 이런 장르 연기를 해보고 싶다. 저는 일단 한국말이 아직 좀 완벽하지가 않아서 일단은 멜로. 멜로랑 저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해봐야죠.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고 싶은 하고 거. 하고 싶은 거. 시트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막 엽기적인 사람을 한번 네. 해보고 싶어. 진짜 엽기적인 거 있죠. 네. 그런 거 다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 멜로 이런 건 좀 제 체질은 좀 아닌 것 같고 낯간지럽고 해서. 유빈 씨는요? 저는 액션. 네. 잘 어울린다. 히어로물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아,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장군이잖아요 또. 맞아요. 유빈 장군 꼭 한번 히어로물에 나오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네, 오늘 특별 초대석 아유미 씨, 유빈 씨와 함께 한 시간 해봤는데 네.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라요. 딱이에요. 한 시간 더 연장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어떠셨나요, 유빈 씨? 아, 저는 너무너무 역시나 우리 멤버들이라서 더 편하고 네. 재밌고 또 네. 보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연습을 좀 쉬었잖아요 저희가. 아, 네.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너무 기분 좋고 네. 앞으로도 많이 불러주세요. 네. 자, 유빈 씨. 우선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후딱 지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지만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언니들이랑 함께 이렇게 함께 이 밤을 같이 토크를 하면서 네.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도요. 아, 또 우리 이렇게 셋이 있으니까 또 다른 멤버들도 너무 보고 싶고 그쵸. 우리 감독님도 보고 싶고 그쵸. 막 그러네요. 맞아요. 우리 백진아님이요. 세 분이 서로서로 귀여워하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진 한 시간이었어요. 저희 이렇게 진짜 서로 많이 귀여워요. 맞아요. 진짜 많이 많이 사랑하고 네. 경기할 때 저 밖에서 보통은 막 힘내 올라가 하잖아요. 네. 사랑해. 이게 절로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앞으로 우리 건강하게 네. 열심히 축구 잘하고 네. 멋진 모습 보여줘요. 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신동민님, 금수연님, 김경태님, 상희배님이 신청해주신 유빈의 숙녀 한 개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네. 네. 오늘도 러브나잇 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 러브나잇 하세요 같이 해줘요. 네. 네. 오늘도 러브나잇 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